고가도로 위 갈림길을 두고 속도를 줄이는 차량. 좌회전하려는 순간 갑자기 옆에서 승용차 한 대가 튀어나옵니다. 와, 이거 지금 봐봐. 이게 엄청 여하죠? 힘든 게 아예 안 보여. 지난달 개통된 오송 청주공항 연결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한 KBS의 보도 이후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제의 교차로가 들어서면서 기존 도로는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해 제2, 3의 오송 생명과학단지 등이 개발되면 상습 정체도 우려된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기형적인 도로를 만들었다.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신촌 교차로는 사고 위험으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로를 설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안전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구청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과 시설 기준에 부합하게 시공하였지만 도로 이용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도로 건설 과정에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차로 선형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